친검 무죄, 반검 유죄란 말이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곽상도 아들은 대리직급이지만 퇴직금 50억 원이 정당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검찰의 선택적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사법부의 눈가림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안이 적절치 않고 윤 대통령이 그분의 얘기를 듣는다는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즉시 천공 스승을 고발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스승이고 밥도 차도 마시는 사이고 안 풀리는 문제도 풀어주고 이태원 참사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 말하는 사이비 교주, 사기꾼 천공을 고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설마 그럴 리 없었다고 믿고 싶지만 사기꾼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한동훈 장관님, 김건희 여사님이 착용한 1억 원에 달하는 목걸이, 팔찌, 브로치는 본인 소유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대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에 대해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건지 아님 모른 척 하시는 건지 딴소리로 일관하는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애처롭습니다. 이상입니다.